안녕하세요. 실버 ITV 이서윤의 가요 스케치의 이서윤입니다.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사회 무질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.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. 한 사람이 우연히 집 근처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집주인이 이를 방치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. 이 정도는 적당히 넘어가도 괜찮겠지? 라며 넘겼던 하나의 작은 행동이 나중에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. 깨진 유리창은 바로바로 고치고요. 요즘 가짜 뉴스가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하는데요. 거짓보다는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, 또 증오보다는 평화가 넘실대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서윤의 가요 스케치 시작합니다.